여러분들 별풍선 게이지를 또 본의 아니게 켜놨는데 아까 채팅으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무료 방송 하시나요? 오늘 뭐 예 그 자기 그 뭐 뭐라 그러냐 재능 기부 하시나요?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예 이건 지금 뭐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 예 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별풍선을 언급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데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100개씩이라도 좀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조금만 여러분들, 예. 100개씩 충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또 94564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매우 감사합니다. 예. 진짜 저를 생활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예, 보장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자, 우리 그 94564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혹은 조금 뭐 내가 큰 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방송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은 좀 놔둬줄 수 있지 않을까. 예.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춥네요. 날씨도 얼어붙고, 경기도 얼어붙고, 예. 제 곳간도 얼어붙고. 아잉키 뭐지? 아. 캐티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예. 잠복 외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일단 좀 야채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야채. 그러면 야채 들어간 생 차라리 그. 야채가 들어간 포케 같은 것도 좋아. 포케요? 포케. 내가 딱 키워드 얘기해 줄게. 샐러드, 포케, 그리고 아보카도. 요런 느낌으로. 아보카도 탈락? 예. 제 곳간이, 예. 곳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아니 너가 골라. 너가 해서 그냥 좀 샌드위치 빼도 돼. 샌드위치 빼도 되니까 포케 느낌으로. 포케 없고요. 포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푸대기 이용 시킬게요. 아니요. 먹방 취소하겠습니다. 오케이. 먹방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제 또 이거 고비가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와야 되는데 매일이 고비 같은 느낌이라 예 오늘 먹방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야. 지금 뭐 라면이고 뭐고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제 빨리 저기 좀 그 게이지를 좀 채워야 저도. 예, 좀 먹방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예, 힘들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수익이 생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광고 한번 딸깍 틀면은 막 5만원, 10만원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참 좋겠네. 그럼 광고 한번 딸깍 틀고, 8만원 생겼다. 나이스. 여러분들, 광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뭔가 시킬 텐데, 그게 안 돼. 그런 게 아니라서. 예. 뭐 고기를 못 구워 먹겠습니까? 구워 먹으면 구워 먹죠. 근데 이제, 오늘 초장부터 여러분들 예, 제가 또 힘 빠지고 방송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걸로 예, 좀 텐션을 조금 올리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귀신같이 말들이 없어지는 것도 참 서운하진 않습니다. 많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좀 도와주십시오.
라이딩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아, 아까 바이크 샀다는 분이에요? 아유, 괜찮은 친구네 저 친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럼 우리 좀 그 이제 100개 쏘시는 분들이랑 개별 토크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개별 토크.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예, 뭔가 개별 토크로 좀 가볼게요. 팬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좀 100개 쏘시는 분들, 예,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제가 한 약 3분간 토크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100개 쏘시는 분들한테는, 예, 궁금한 거, 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했는데 여기서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제가 해드릴 수 있을게요. 이거 아주 현실적으로 덕담이 아니라, 예. 예. 일단은 마지막으로 100개 쏜 친구 김순호우. 예. 제 아까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방송 이제 아까 막 한참 축구 얘기하고 있을 때 원래 이런 거에 관심 1도 없었는데 형 바이크 타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 보여서. 아, 우리 캐티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캐티언니 감사합니다. 제 방송 보고 바이크 관심 생겨가지고 바이크 덥석 구매하게 됐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뭐 타세요? 예, 저희가 챗 GPT보다는 성능이 좋죠. 챗 GPT 이 그 AI는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상에 있는 그런 잡지식을 얘기해주면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느낀 것들, 좀 심리적인 이런 것들 조금 더 잘 말씀해 드릴 수 있겠죠. 못하는데 민자 6반. 아, 아주 머신을 샀네. 머신을, 미들급 머신을 하나 샀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제가 잠깐 비번을 풀어드릴게요. 예, 빨리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면 바로 닫습니다. 들어오면 바로 닫습니다. 들어왔죠? 닫습니다. 닫았어요. 닫았어. 그 방 양식대로 이렇게 닉네임 설정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뭐 탈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예, 그 좌시하지 말고 지금 예, 뭐 천 개는 채워야 그래도 뭐 먹방도 계획도 짜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라고 이런 거 얘기하기 편할까요? 뭐 자연스럽게 터지고 그러면 저도 너무나도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겠죠. 근데 100개씩이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예, 또 이런 곳간이 좀 채워져야 저도 오늘 또 힘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방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활권을 조금만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지금 뭐 이제 또 축구 얘기 말고도 이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예, 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버리면은 또 바로 그 시선이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금 좀 받는 시간으로 좀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좀 받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설 연휴에도 안 쉬고 일단 할 생각이에요. 설 연휴에도 안 쉬고 일단 월화 쉬어버렸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일단은 방송을 계속 해야죠. 수목 금 토 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쉬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월화 휴방은 이제 이번 주가 끝이에요. 이미 이제 축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하루 쉬고 뭐 일요일 하루 쉬던 금요일 하루 쉬던 월 쉬고 뭐 목 쉬건 그거는 이제 미리 공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휴일을 이렇게 연속으로 놓지 않고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예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뭔가 여기서부터까지 좀 이제 앞으로 좀 방송을 좀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뭘 해야죠? 자그마케나마 좀 후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불편해요. 근데 얘기 안 하고 하니까 막 7시간 하고 막 200개 받고 끝나고 300개 받고 끝나고 이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희망적으로 미래를 내비추기에는 뭔가 언급이 없고 안 받고 그냥 막 계속 하니까 좀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태도가 뭔가 좀 변화가 생기거나 뭔가 나한테도 균열이 생긴다. 이 방송이 꾸준히 진행되어 오던 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방송해야 되는 날에 방송을 하지 않는 그런 이슈나 사유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유나 뭔가 성실하게 하지 않는 듯한 그런 균열이 갔을 때는 뭐 당연히 예 고객들도 어떤 뭔가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클레임을 받는 것처럼 저도 그때는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클레임을 받을 예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제가 뭐 17일반으로 생활권에 소소하게 도움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피터팬님 고맙습니다. 피터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한 세 달 정도는 해놓고 그러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신뢰가 생기고 뭔가 방송을 안 보고 있으면 약간 불안할 정도로 그런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약간 중독 현상이 생겼을 때쯤은 그때는 좀 이제 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뭐 열심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 스스로도 여러 번 뭐 다짐을 하고 결단을 짓고 해봐도 나중에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라. 철구랑 다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철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좀 그 이제 방송 인생의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후를 안전하고 뭔가 잘 보내려면 어떤 외부인들과의 접촉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팬들과의 일단 그 신뢰부터 좀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탑이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자제를 해주시고,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조금 하고 나서 그래야 이제 또 지금 드리퍼님이 하시면 그런 몰입감이라는 게 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방황도 했고 여러 생각도 했고 근데 결국은 너무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송이 아니면 뭔가 이게 그 뭐 싸운 것도 없다 보니까 그 경력 단절이라는 거 경력 자체가 아예 베이스가 노베이스인데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구타 유발 중님 고맙습니다. 지금 완전히 제가 뭐 어떤 그런 버리적인 부분에서 이제 노베이스다 보니까
하던 걸 계속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좀 드리고 해야. 깡패가 되는 건가요? 좀 재미를 드리고 해야 저도 이제 뭔가 나중에 어떤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은 좀 그래. 이번 연도 새해도 바뀌고 있으니까 1년 동안 2022년에 복귀했을 때처럼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때도 제가 한 2월 달에 복귀해가지고 쭉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번에 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예, 쭉 갈 생각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은 아직 그런 뭔가 수확을 하기에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뭔가 서로 의사소통이 좀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저도 뭔가 의미가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빵키 뭐지? 형 마음 잘 알았어. 힘내보자. 아, 고맙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기 선비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바로 먹방 준비하겠습니다. 메뉴는 뭔가요? 메뉴는 제가 이제 배달 고수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 고수의 픽은 요즘은 거리 가까운 순으로 봐야 돼. 거리 가까운 순 그리고 요기 패스 가능 지점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쓱 내리면서 보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평가 괜찮은 순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광어 우럭 괜찮아 보이는데 배는 고픈데 막 썩 끌리는 게 없네. 배는 고픈데 막 이렇게 싹 끌리는 게 별로 없네요. 낭맨이나 좀 빨까요? 낭맨. 여기 여기다 시킨 게 좋겠다. 발산냉면 앤 숯불고기 청라점. 아, 저번에 드셨던 거기. 물낭맨이랑 숯불고기 150g 이렇게 돼 있는 거. 잠깐만요. 예? 아니, 평점이 4.5점이라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요? 미심쩍네. 낮은 순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끌리는 게 없냐? 딱히 뭔가 좀 먹으면 좋긴 할 텐데 뭔가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활력이 돋거든요. 근데 뭔가를 먹고 싶긴 한데 뭔가 끌리는 게 없다. 지금 이 메뉴들이 이게 문제다. 휘짜를 오랜만에 시켜볼까? 휘짜? 아, 휘짜도 좀 첫입만 맛있지. 한두 조각 먹으면은 그때부터 좀 질려. 휘짜도 질리고. 요즘 두찜인가 거기 엄청 바이럴하더라. 그 공차인가 거기서 떡볶이 맛, 카레 맛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버블티 나온다고 했었던 그 3종 세트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거 먹방 하려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3, 4년 전 자료였고 그게 그 만우절 때 나왔던
구라 상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헬다이버 2가. 예? 아니 우리 북부노이님이 또 6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북부노이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다이버즈 2가 오늘 출시되는군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게임을 크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스팀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하거든요. 야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은 먹을 거 시키고 게임도 주문을 해봅시다. 응. 이번에 저 뭐냐 그린맨 게이밍즈에서 헬다이버즈가 세일 기간이 젠장 끝났나? 안 돼. 안 돼. 17% 세일 했었는데 게임. 어! 아직 살아있다. 어 출시되기 전에 빨리 질러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100개로 시청자 추천받아서 먹자. 기억. 100개로 시청자 추천받아서 먹자. 무슨 메뉴, 뭐 메뉴를 추천받자는 거예요? 먹방 핀볼. 먹핀 좋다. 네, 먹핀. 먹볼 가시죠. 먹볼. 아, 요즘 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핀볼 먹방. 아, 핀볼 먹방. 근데 배보다 그 배꼽이 더 크면 어떡해요? 갑자기 막 참치 무슨 맥가도르로 시켜라. 뭐 이러면 어떡해? 그럼 너무 비싸잖아. 먹어야죠. 아니, 오늘 번 돈을 다 먹방에다 태운다고? 그거 에바인데?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어요. 아마 많으신 분들이 뭐 취두부 이런 것도 넣어주실 거고. 취두부는 당장 먹을 수가 없지. 취두부는 배달로 불가능한데. 구해와야죠 어떻게든. 알프야. 예? 가만 보면 가끔씩 네가 나한테 좀 무모하다 그러잖아. 예. 너는 무모하고 거기다 무례하기도 해. 무례하다고요? 어 무모하고 무례. 이거는 형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목소리 이거... 높이지 마. 목소리 높이지 말고. 넌 지금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취두부가 걸리면 어떻게든지 취두부 공수해 오겠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하고 무례. 형님을 위한 거죠. 어 아니야. 그거는 절대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겠지? 아 취두부 나면 뭔가 재밌겠지 하고 빌드업 되는 거? 저는 그거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청라 바닥에서 이 시간에 취두부를 구해온다는 거? 그럼 대림 가가지고 조선족분들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선수 공수해오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인터넷 말고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애초에 배제를 시켜놔야 나중에 좀 뭔가 방송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실성 있는 난 미션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뭐 구역질 나는 것들 먹기 싫다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것들로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먹방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먹방이라는 거는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예, 먹방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음식이 진짜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최애 음식이 있잖아. 이걸 이 사람이 먹는데 이 맛의 본가를 그러니까 본질을 제대로 아는구나. 이 맛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구나. 야, 맛있게 잘 먹네. 뭐 이런 게 조금 내가 당첨된 음식이 음식 먹는 모습이 그게 좀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옛날 방식이야. 아우 취두부 왜 토할 것 같아 여러분들. 아우 똥 냄새나. 아우 이거 어떻게 먹어요? 뭐야? 너무 그. 과거를 역습하는 거야. 이 약물고 어우 재밌어 하시는데 재밌지 않습니다. 예, 고통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 잠깐인 거 저도 알아요. 아 여러분들이랑 저랑 10편데요? 건강한 헬창식당 갑시다. 삶은 계란 3개. 예? 하림 닭가슴살, 보리밥, 김치, 사과 반 개. 김치 있고요. 사과 반 개 있습니다. 보리밥 말고 당장 공수할 저기 현미밥이 있고요. 닭가슴살, 삶은 계란 3개 있습니다. 오케이. 저거 갈게요. 그러면은. 예. 저거를 좀 헬창 식단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헬창 식단으로 오늘 그러면은 우리 북부노인님께서 굉장히 또 많은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 기대값에 맞게 또 제가 또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야채도 좋아하고 예 굉장히 다행이죠. 아직 그 뭔가 이런 당뇨나 뭔가 3대 성인병 뭐 그 뭐죠? 발가락에 통통 뭐 통풍 뭐 이런 것들 없는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제가 그런 것들 먹기 때문이에요. 족발 먹는 거 아니시죠? No, 족발은 제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좀 가성비가 곱창 났어. 곱창을 넘어서 씹창 났어. 솔직히 족발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족발은 이제 시켜 먹고 싶지가 않아요. 예. 미친 짓이야. 족발을 먹는 짓은. 예. 너무 가성비 안 나오는 행동. 가성비 너무 따진다. 근데 남자란 자고로 뭔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가격이라면 이거. 그 돈이면 그 돈씨. 먹는 거에도 그 돈씨가 개입이 돼야죠. 예. 효율을 따지는 것 뿐이니까 내가 버는 그 벌이 뭐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걸 떠나서 이 돈 주고 먹고 싶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좀 준비를 해봅시다. 예. 헬창식당으로 좀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집에 닭가슴살을 내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아니, 그 드신다고 이거를? 먹어야지. 안 먹어? 안 하고 그냥 바로 드신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1000개 이상 쏠 사람 없어, 랄프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서 시간 낭비 더 하지 말고 질질 끌고. 아니 뭐 메뉴 하나로 30분이나 걸린다고? 역캠이야 뭐야. 그냥 대충 처먹고 빨리 오슈나 하지. 이런 마인드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갑시다. 맞아. 우리 밥은 현미를 대체하기로 했고. 닭가슴살 한 번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무슨 마우스 추천했던 청자입니다. 이번에 개꿀 키보드 추천합니다. 대륙의 실수 아우라 F87 프로 황축 추천드립니다. 이미 있지롱. 예. 마우스랑 키보드는 이제 무조건 중국산. 예. 이미 있지롱. 금방 사올게요. 카페님 되죠? 3개. 닭가슴살 3개. 3개라고 그러셨어요? 닭가슴살 3개라고 말씀하셨어. 삶은 계란 3개라고 그러셨는데요? 삶은 계란 3개, 닭가슴살 3개. 닭가슴살 3개라고요? 삶은 계란 3개, 닭가슴살 하나, 김치 하나, 오리밥 하나, 사과 반개 이거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하나. 닭가슴살 하나. 1차원이 아니라 벌크업식 갖다 올게요 일단. 아 오늘 좀 오프닝이 좀 길어지겠는데 여러분들? 저것도 사와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다행히도 집에 사과랑 현미밥이랑 또 제가 좋아하는 식단으로 되겠네요. 예,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근데 하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맛이 편의점에서 사면 4천 얼마예요. 닭가슴살 100g짜리가 미친 거 아닙니까 가격? 아니다. 두 개에 4천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무튼 인터넷으로 구매하면은 좋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으면 특가가 뜨면은 블랙페퍼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0개짜리 두 번 해가지고 60개를 두 달 안에 먹었어야 되는데 소비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3주 만에 60개 다 때려버렸죠. 랄프랑 둘이서. 예. 이제 집에 또 없으니까 또 답답해요. 또 약간 닭가슴살 좀 있으면은 뭔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거 닭가슴살로 대체하면은 예, 조금 좋으니까 그만큼 제가 요즘 이제 방송 안 할 때 먹는 식단에도 당을 좀 최대한 배제하려고 요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진짜 췌장이 망가지면 평생을 고통받아요. 특히나 동양인들, 이 동아시아계 인간들은 이 단 것에 대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건 탄수화물이건 먹고 나서 이게 지금 운동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당으로 가버리고 이제 혈관에서 얘네들이 이제 당으로 변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당을 항상 조심하려고 저도 요즘 현미, 뭐 잡곡, 예, 뭐 식이섬유, 뭔가 당을 좀 뭔가 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단이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바꾸고 나서 지금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바꾸고 나서 좋아진 점은 확실히 더부룩한 거 없고 또 뭔가 피부도 좀 좋아지고 뭐 만성 피로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건강을 좀 찾으려고 운동 빼고 다 하고 있죠, 지금. 뭐 비타민이랑 뭐 영양소들 필수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 있는 것들 뭐 비타민 뭐뭐 해가지고 영양제들 매일 하나씩 먹고 하나씩 돼 있는 거 세트로 돼 있는 거 먹고 또 먹는 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밀가루 튀긴 거 뭐 이런 것들 안 먹으려고 하고 당 조심하려고 제로 음료 먹고 뭐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요. 예, 네, 저 오늘 113kg였는데 오늘 재보니까 111kg더라고. 벌써 2kg가 빠졌어요. 그냥 이 식단만으로도. 그래서 좀 더 예, 가벼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저런 장문의 채팅 이런 거 그냥 본 척도 안 해요. 그냥 아예 내 시선에서 그냥 흐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또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 보기 싫은 건 이렇게 눈을 살짝 흐리면은 예,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오프닝 토크를 좀 많이 하는데 축구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집에 청소기 예, 청소기가 원래 무선 청소기가 삼성 거를 제가 또 삼성 빠다 보니까 저는 저 비싼 청소기 무선 청소기도 삼성 1세대를 구매를 했었어요. 굉장히 좀 잘 쓰다가 3, 4년 쓰다가 이제 나중에 청소기가 많이 좀 삐걱거리고 고장나고 막 이래가지고 서비스 센터 갔다가 빠꾸먹었죠. 예, 20만원 정도 더 내셔야 된다. AS가 이제 무상 기간도 끝났고 배터리도 교체해야 되고 뭔가 헐거운 것들 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이 돈이면은 뭔가 다른 걸 사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그런 가전기구 중에 이 로봇 청소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삶의 질까지 바꿔준다고? 뭐 로봇 청소기가 뭐 해봐야 뭐 뭘 할 수 있겠어. 가끔씩 뭐 신발장으로 떨어지고 가끔씩 화장실에서 떨어져갖고 못 나오고 아직까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는데 가격대가 미쳤더라고. 가격대가 로봇 청소기 가격대가 한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대예요. 상시가가 그만큼 가격이 비싸. 지금 로봇 청소기 이제 가장 상위 기종 3대장 있어요. 예, 로보락이랑 이 드림이랑 그리고 뭐 이름 뭐 있었는데 뭐 백스코 이름 있었는데 세 가지 장단점 많이 공부하고 비교해보고 하니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높은 그 스펙은 결국 드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드림이 여기 있습니다. 채팅 없애보면은 여기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오늘 첫날 돌렸는데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이렇게 배수통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거 뚜껑을 열면은 김치 뭐 통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을 새로 채워가지고 넣어놔야 되는 거, 하나는 오수가 나온 거. 그거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아무튼 여기 왔는데 아 이거 특가 떠가지고 139만 원에 구매했어요. 상시가가 거의 170만 원인데 예, 160만 170만 이래요. 그래서 되게 싸게 구매를 했고 상시가에서 한번 핫딜이 뜨면은 싸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겟 하려고 굉장히 좀 저희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근데 항상 놓치더라고. 그 핫딜을 항상 놓쳤었는데
요거를 랄프가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최종 체감가는 139만원. 원래 170짜리인데. 엄청 비싸죠? 요거를 잘 잡았어요. 가격도 안 떨어진다 그러고, 지금 뭐, 주부님들? 살림 관심 있고 살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잡으려고 엄청 이제 많이들 알아보시고 하더라고. 근데 어쨌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싸게 나온 가격은 138? 예. 그래서 그 체감가가 138, 139. 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길래 바로 잡아가지고, 예, 혜택 다 받고, 카드 결제 다 하고,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그 메커니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로봇 청소기가 별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그 깨끗한 물을 놓는 거. 여기 이제 그 오수라 그러죠. 오수. 예. 깨끗한 물, 오른쪽이 깨끗한 물, 여기 오수.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다가 물을 많이 채워놔요. 많이 채워놓으면은 얘가 이제 밑에 그 물걸레가 있어요. 물걸레를 두 개를 달고 다니는데 빵댕이에다가 자기가 직접 스팀으로 빨고, 그러니까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빨고 물 짜가지고 그 짠 물을 갖다가 오수 담는 그 통에다가 지가 이제 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꾸정물이 막 담기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대단하네. 메커니즘이 보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여기 얘가 이제 뭐 알아서 충전하고 뭐 나오고 해요. 그리고 어플이 있으면 그 어플에 매핑을 해갖고 약간 항공뷰 마냥 우리 집 그 저 설계도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청소했고 여기는 안 했고 여기는 가면 안 되고 학습을 또 하고 처음에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두울 때는 얘가 이제 라이트를 켜고 보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니는 거예요. 홀리쉣. 빨리 치워 있을게. 장애물 발견. 장애물 발견. 잠깐 반짝했죠, 반짝. 이건 뭐냐면은 이 위치에 의자가 있다. 이 위치에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찍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어플로 보여줘. 그럼 여기 장애물 있다고 맵에 있으면 이게 무슨 장애물이지 하고 딱 누르면은 얘가 의자 다리를 찍은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장애물로 인식을 하는구나.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잡다한 기능들이 들어갔으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 사게 된 것도 아줌마를 한번 써. 그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면은 3시간에 거의 5만원 정도가 나와. 그러면은 그 5만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쓰니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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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0만원? 20만원을 나는 이제 아줌마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달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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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1년에 하면은 이게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설거지랑 뭐 화장실 청소 정도야 내가 하고 나머지는 얘를 계속 상시 돌려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은 청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얘가 더러운 거 알고 더러운 거 어떻게 좀 잘 할까? 멍청하지 않을까? 고장나지 않을까? 그냥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만족스럽다. 일단 너무 만족스럽더라 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상으로 좀 찍어놨어. 와, 이거 한번 저기 싱크대 한번 내려보자. 저기다가 싱크대에다가. 이게 그 왼쪽에 있던 그 오수예요, 오수. 그러니까
빵댕이에 있는 두 개의 그 걸레 짝을 물을 빨아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묻히고 세제로 또 빨아요. 자기가 직접 세제 필터가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빨고 그 오수를 갖다가 보내고 오수 처리하는 저 통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그냥 깨끗한 물 통을 그냥 저기다 넣어놓으면 돼. 어, 자기가 해서 걸레 빨고 걸레 빤 물 갖다가 여기로 보내고 그거야. 어. 과연 얼마나 더러워졌을까? 그때? 아, 아까 비용 쓰레기는 여기 있는 거야? 와. 우리가 잘 몰랐는데 또 그 아까 쓰레기 아. 처음에 돌리고 나서 나온 쓰레기가 이거거든. 이 먼지가 그만큼 집에 먼지가 이 정도였었어. 각질이랑 머리카락이랑 어마어마하네. 와 진짜 집에 먼지가 많았구나. 홀리쉣. 근데 알고 보니까 보통 이제 뭐 로봇 청소기 안에 그 쓰레기가 있으니까 이제 뜯어가지고 안에 뭐 이렇게 청소 그 먼지 주머니 같은 거 빼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나도 그런 줄 알고 뜯어갖고 먼지 청소기 해가지고 먼지 그 주머니로 갖다가 이렇게 저기다 버린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수 담는 그 필터처럼 청소를 그 저 먼지랑 머리카락이랑 그런 이물질들 담는 쓰레기통이 따로 있더라고 저 안에. 그러니까 이건 좀 신기해. 물 같은 경우야 밑에 빨대 내려가지고 얘가 쭉 짠 그 물 바지가 있으면 거기서 쭉 짜가지고 이제 오수를 담을 거 아니야. 근데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안에 있는 그 쓰레기통이 있어. 얘 몸체 안에.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쓱 긁어가지고 저 2층으로 보내요. 어. 그 2층에 있는 그 쓰레기 봉투가 있어. 쓰봉이.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갈아줘야 되는 건데 하나에 3,000원이야. 거기 꽉 찰 때까지. 그럼 쓰레기 봉투만 갖다 버리면 돼.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 손이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아 이래서 뭔가 주부들이 이게 진짜 그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 오수 개봉. 오수를 한번 개봉해보자. 이게 처음에 한번 청소 돌리고 나서 그 오수 버리는 거예요. 엄청 더럽지. 진짜 더럽구나. 이게 걸레 빵물이에요. 그러니까 쏟아봐봐 한번. 이렇게 막 쏟아지지. 으이씨. 걸레 빵물. 야. 진짜 다르긴 하다.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설거지로만 남으면 끝나네. 이제 설거지 로봇만 나오면 끝나. 설거지 로봇 여기 있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만큼 채워놨다는 거지. 이게 이제 깨끗한 물 넣는 거. X 조금. 이 정도 채워놓고 여기서 지금 이만큼 물을 쓴 거고. 예. 아 그럼. 여... 아 싱크대에 저 그 꾸정물 버리면 안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꾸정물을 저 변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본 개념도 없고 생활 개념, 지식, 뭔가 그런 그 똘똘함 이런 것들이 아주 현저히 낮다 보니까 예, 뭘 알겠어요 남자 둘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꿀팁 주셨으니까 앞으로 무조건 변기통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증, 이제 바닥을 닦으면 증발된 물이랑 오수는 이제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빨고. 야 진짜 좋긴 하다. 좋긴 해 좋긴 해. 나도 밑에서 빼가지고 먼지 쳐버리게. 한 번 더 빼게? 빼야지. 2차 먼지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얘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통인데 이거를 그대로 2층으로 보내더라니까. 나 이 기술이 되게 신기해. 다른 기술보다도 이 기술이 너무 신기해.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이 쓰레기통, 랄프가 쥐고 있는 저 쓰레기통이 2층으로 가가지고 2층 쓰레기통 그 쓰레기 봉지에다가 지가 넣더라고.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 일단 첫날인데 일단 평소에 이제 저희가 청소기 없이 지낸 지가 지금 한 달 반 이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두 달 다 돼가는데
청소기 없이 너무 불편하게 바닥에 먼지가 그만큼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얘 한 번 돌리니까 너무 편해. 일단은 자기가 청소하다가 조금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그럼 지가 와가지고 저렇게 후방주차 딱 해가지고 청소 차징하고 또 나와서 계속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예. 확실히 삶의 질이 올라간다. 바로 단언하긴 힘들지만 뭐 한 달 이상 써보면 그 진가가 더 드러나겠죠. 일단 당장은 이제 슬리퍼 안 신고 다니고 맨발로 좀 마룻바닥 돌아다녀도 뭔가 이렇게 이물감 같은 게 많이 발바닥에 안 느껴져서 뭔가 엄마가 청소하고 나면은 그 마룻바닥 걸어다닐 때 그 뽀송뽀송함이 있잖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 내 발바닥에. 그래서 괜찮네 생각보다. 근데 비싸죠. 가격이 좀 비싸요. 아무튼 이번에 특가 떠가지고 샀습니다. 로보락도 좋아요. 로보락도 좋은데 로보락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엉덩이 쪽에 달려있는 걸레 두 개가 쟤는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걔는 진동으로 해. 이렇게 네모난 그 걸레판이 있으면 얘는 엉덩이에서 이렇게 흔들어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닦고 가는 거야.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사실 걸레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탁상이 닦을 때도 이렇게 돌리면서 하잖아. 그러니까 돌리는 게 조금 더 뭔가 깨끗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로보락으로 갔어요. 로보락으로. 아무튼 오늘 첫날인데 아주 기본적인 청소 다 해주고 또 먼지나 이런 것들 없이 잘 해내가지고 너무 지금 좋아졌다 이겁니다. 단점은 이제 바닥 같은데 이제 그 사람이 좀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의자 같은 것들, 조그만 의자 같은 것들 놔뒀는데 거기를 이제 밑에 의자, 보통 의자를 들고 거기를 이제 청소질을 하잖아요. 뭐 걸레질을.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니까 아주 디테일한 그런 곳들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얘가 몸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청소할 때가 조금 힘드니까 그런 거에 조금 아쉽긴 한데 잠깐 돌릴 때만 좀 이렇게 외출할 때 이렇게 어플로 켜가지고 집에 의자 같은 거 다 올려놓고 그러고 한 바퀴 싹 돌리면은 되지 않겠어요? 외출할 때 그 진가가 많이 드러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여기 앉아있고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의자 툭툭 치고 그러고 아 여기 장애물 있구나 하고 가버리더라고. 내 책상 밑은 못 치웠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자 빼버리고 야 여기 한번 돌려라 했더니 또 알아서 와가지고 아 여기 장애물이 있었는데 없었구나 해가지고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좀 거금 들여서 비싼 청소기 하나 샀는데 뽕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프닝 때 좀 너무 많은 지금 토크를 해갖고 좀 파트별로 나눠야겠다. 예, 축구 얘기 1시간, 뭐 청소기 얘기 18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해야겠다. 예.